보내드리는 거 압니다. 이게 뭔 건가 보다. 열어드릴까요? 그러다 소문나면 우르르 몰려오지. 김군, 조용히 해. 우리가 뭐 죄졌나? 아유, 이거 숨 막혀서 술이 안 넘어가네. 들어와요. 우리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김관식이구나. 공초 선생님도 계시고 이해랑 연출가님도 계시고, 아이고 이 박일환 선배님도 계시네요. 조용히 좀 하세요. 문 열어 드려라 이쁘나. 산통 다 깨졌다. 야, 이거 유인작전을 썼었더구만. 어? 신상사 대단해. 응? 군대에서 배운 작전을 좀 써먹었습니다. 아우마스 이놈, 이거 이정재 믿고 까불더니 다시는 이 바닥에 못 나타나겠구만. 응? 어? 철수하자. 야, 야, 다 철수해. 예. 아, 철수하다니? 처음에는 우리를 얕보고 5-60명이 몰려왔지만 다음엔 수백 명이 몰려올 겁니다.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세요. 당분간 모두 잠수한다고요. 가자. 예. 역시 얘가 이렇게 시끄러우시면 어떡해요. 올 세면 놀아지. 그냥 헤딩 박치기로. 좋다. 김관식이 믿고 마음껏 마셔보자. 마시자고. 이거 뭐야? 이거 문 닫으라고 했는데. 아줌마, 가게 문 닫으라는 소리 못 들었어? 들었어요. 그럼 너 왜 문을 열었어? 아, 왜 말이 없어? 아이, 깡패 무서워서 장사 못해요. 아, 이놈의 팬녀가 이게 이종재보다 배꼽 아저씨가 더 무섭네요. 하여튼 나중에 나 원망하지 마라. 자, 이제 봐라.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당구나. 어, 그쵸. 아이고, 술맛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뭐래. 황금 카벨에 넘겨주라고 했잖아. 너희 쓸데없는 소리 말고 술이나 한 잔 따라요. 얘가 이제 나보고 술까지 따라달래. 누이 좋다는 게 뭐요? 좋아. 내가 한 잔 따라줄 테니까 내 소원 들어줄래? 그럽시다. 활용아. 아, 술 다 따르고. 아이고, 얘가 정말. 자, 너희도 한 잔 봐도. 아유, 싫어. 나 술 안 마셔. 자. 딱 한 잔만이다. 써. 아니, 이렇게 쓴 걸 뭐하러 마셔? 너희. 왜? 너희. 난 말이오. 난 예술가가 되고 싶었어. 내가 어쩌다 보니까 깡패 소리 듣고 살게 됐지만 내 소원은 영화 감독이었어. 그래, 그건 내가 알지. 넌 주목소리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돈도 대주는 거고 착하게 살라고. 예, 그만 일어나. 너무 취했다. 난 말이야, 난 정말 예술가가 되고 싶었어. 재주가 부족해서 힘을 냈지만 기회사는 명동이 좋아. 명동이 얼마나 좋아. 글쟁이
명동. 이 사람들이 명동을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드는 게 난 좋다 이 말이오. 너희 난 명동이 좋아. 명동이 좋아. 난 명동을 문화의 거리로 만들 거요. 너희 명동을 명동이 뭐가 좋아? 돈이 좋지. 황금 캐바레 앞에서 맞붙던 사무의 주먹들과 명동 연합파 주먹들 간의 싸움은 결국은 명동으로까지 번졌다고 합니다. 서대문파와 종로파 그리고 동대문파까지 가세한 사무의 주먹들이 명동으로 쳐들어왔으나 주먹들의 모습도 상인들의 모습도 모두 명동에서 자취를 감춘 후였다고 합니다. 이화룡이 싸움을 피한 거죠. 그때의 주먹들은 지금의 주먹들과는 달랐습니다. 60, 70년대에 접어들면서 주먹들이 생선회용 칼을 휘두르며 주먹이라기보다는 폭력조직으로 변모해갔죠. 그렇다고 해서 50년대의 주먹들이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무슨 협객 같은 그런 존재들은 아니었습니다. 깡패는 깡패일 뿐이죠. 예, 하지만 명동파 주먹들은 달랐습니다. 명동파 주먹들은 오히려 명동의 상인들이 더 필요로 했던 존재였습니다. 이정재 같은 이 말하자면 좀 더 노골적인 폭력조직이 명동으로 진출하는 것을 명동의 상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 소위 정치 깡패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던 이기붕 씨 역시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던 이정재보다는 신사의 이미지가 있는 이화룡을 더 원했다고 합니다. 이화룡에 대한 칭찬이 너무 지나쳤습니까? 이화룡도 깡패라면 역시 깡패였으니까요. 주먹들 얘기는 여기서 적겠습니다. 형수 씨. 어머, 박 선생님. 농사꾼 다 되셨네요. 이렇게 살아요. 보기 좋습니다. 점심 안 하셨죠? 제가 싱싱한 상추쌈 만들어 드릴게요. 수영인. 들어가 보세요. 뒤뜰에 있을 거예요. 수영아. 나야 수영아. 마리소사에도 책을 고르던 네 모습이 생각난다. 그런데 당장에서 계란 고르고 있냐? 그래 잘났다 임마. 정말 어떻게 된 애가 하루 종일 흑증난이냐? 응? 엄마가 뭘 했어? 진탕에서 놀지 말라 그랬지? 이게 뭐냐? 응? 방금 전에 갈아입은 옷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대체 넌 하루에 옷을 몇 벌씩이나 갈아입는 거냐고. 자 코. 현경 씨 시골 아주머니 다 됐네. 수영아, 명동에 좀 나와라. 다들 너 보고 싶어해. 오상준 선생님이랑 상의를 했는데 동인지나 문예지 같은 걸 같이 만들기로 했어. 우리도 이젠 뭔가 써야 될 때가 된 거 아니냐? 너나 써. 난 잠문에 났을 거야. 청동시대 어떠냐?
오상준 선생님 아지트가 청동다방이니까 동인지 이름을 청동으로 하는 게 너나 쓰레도 신은 안 쓸 거야? 나 신 아니야. 번역까지. 나 말이야. 미국 가서 느낀 게 많았어. 우선 눈물이 나오더라. 너무 분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린 뭐냐? 전쟁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죽고 헤어지고 분하더라고. 그러니 우리도 사람답게 살아봐야 할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작가들이 목소리를 내야 돼. 난 그래 말해봐. 뭐 수영아? 우리 세 식구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만 가라. 이래야 되니까. 잘 생각해봐. 왜 벌써 가시려고요? 자주 올게요. 자주 올 거 없어. 박 선생님이 참으세요. 이 성격 원래... 당신이 뭘 한다고 나서. 미안해요. 저희 나 때문에 그러는 거죠, 뭐. 아, 형수 씨가 뭘 잘못했다고. 나 때문에 저희 가슴에 이만한 구멍이 생겼잖아요.